이런 기술은 아무나 안 한다. 네, 짝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이나 또 아니면 장사를 하든 또 아니면 영업을 하든 어떤 부분이 될 때 사람에게 습관이 되는 시간들이 거의 2,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기도 1000일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2, 3년이 되면 모든 운들이 정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운을 턴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업주가 사장이 본인이 원체 나는 이렇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새롭게 뭔가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미 왜 그러냐면 100% 운에서 내가 70%의 운은 지금 소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30% 운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본인, 업주인 내가 해야 되는 30%를 끌어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거를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컵 장사를 했는데 컵을 하다가 아, 이왕이면 플라스틱을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새롭게 뭔가 플라스틱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스트롱이 좀 필요하더라. 근데 비닐로 된 것보다는 또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이 좋은 걸로 돼 있는 걸 하더라. 첨부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어떤 가게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다 이래 보시면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시는 이모님들하고 체인지를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좋다. 왜? 음식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2, 3년 내에 우리가 새롭게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내준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변화가 있어야 사람은 스토리를 찾아서 들어오게 돼 있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30%의 자기의 남아있는 운에서 또 다른 30%가 들어와야 이 사람이 또 2년에서 3년을 또 끌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가면 보통 우리가 6년의 공사를 보면 이 사람이 6년에서 7년 정도 되면 자가근무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여기에서 새로운 내가 어떤 체인점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뭔가 변수를 두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똑같이 우리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답보 머물러 버리거든요. 긴장을 했을 때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연애를 할 때도 처음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늘 긴장했었을 때 우리는 모든 신경세포가 젊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으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은 부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가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 중3, 고3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아이들의 변화를 빨리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교 6학년을 간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만큼 그 공부를 치대어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3년 단계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승승장구해 하고 싶으시다면 2, 3년이 되었을 때 내가 사주가 여기에서 턴업을 시키느냐 턴다운을 시키느냐 요 기로에 딱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도 습관이 되면 정체기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본인들 사업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내가 뭔가가 새로운 사람들의 영입이라든지 새롭게 뭔가가 본인이 어떤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잡으셔야 된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2, 3년을 내가 이 업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여기에 대한 마스터는 다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 커피 전문점을 했다 그럼 2, 3년을 커피 전문점을 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커피에 대한 마스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공부를 들어가라고 정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대로 넘어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학생들을 중학교 3학년 아이를 그대로 잡아놓고 이 아이를 고등학교로 보내지 않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미 졸업이 된 아이를 잡아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사업도 2, 3년이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지금 스타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유급생하고 복학생하고 같이 머물러서 이렇게 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발복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공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커피도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우리나라 형태의 커피가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 별의별 형태로 몇 시간을 기다려서 만나야 되는 커피들도 있는 것처럼 자꾸만 어떤 발전들을 거기에서 찾아가라고 정체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짝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